이것도 상처 트라우마의 본질하고 똑같습니다. 왜 상처의 트라우마만 치료가 안 된다?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듯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하고 기쁜 기억으로 계속 물을 붓듯이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좁고 넓은 쪽이든 좁고 깊은 쪽이든 반드시 어떤 사실 증거에 트로피죠. 결과물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저 자신이 뭐 셀카 찍고 뭐 옷 이쁘게 입고 뭐 내가 볼 때 내 몸이 나쁘지 않고 나름 이쁜 것 같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라서 반드시 트로피적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외부적 어필이든 실제적인 경험이든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이 먹으면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정서적 본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경험이죠. 개인적 경험의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떤 자신의 이것도 상처 트라우마의 본질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감추고 속이고 잊으면 아니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부족하고 부실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다? 지금 레이님이 얘기한다. 알고 있다니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프라인 수업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명학에선 트라우마의 본질을 상처라고 해석하지 않고 트라우마의 본질이 상처라고 해석하지 않고 트라우마의 본질은 기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왜 트라우마는 치료가 안 된다? 왜 상처의 트라우마는 치료가 안 된다?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처의 트라우마의 기억의 해결은 뭐냐? 또 다른 더 자신감 넘치고 매력 넘치는 기억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무슨 물컵 같은데 이물질이 있으면 그걸 필터링으로 건져내거나 이물질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애발 이렇게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컵 안에 이렇게 뭔가 벌레가 떠 있거나 뭐 이상한 이물질이 있어. 이게 상처나 트라우마라면 이게 이미 여기 빠졌기 때문에 이 건강한 정신에 이 상처라는 이물질이 빠지면서 이게 다 이 물 자체가 오염된 것만 같은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트라우마가 해결되진 않아요. 결국 유일한 방식은 뭐다? 여기다가 끝없이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 거. 끝없이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이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 물 전체에 관련한 이미지가 깨끗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기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기억이라서 기억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상처의 기억만 표적해서 수술하듯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하고 기쁜 기억으로 계속 물을 붓듯이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이 나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섹시하게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쪽으로 상처 트라우마에 반대되는 개인적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뭐게 상처 트라우마에 반대되는 좋은 건 뭐겠습니까? 이거죠. 칭찬이나 행복 경험에 대한 기억이겠죠. 따져보세요. 왜 우리는 칭찬을 못 받았을까? 슬프지만. 따져보세요. 왜 우리는 칭찬을 못 받았을까? 슬프지만. 부실해서가 아니고 이런 언급의 표현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남사스럽다. 남사스럽다는 유교적 관점에 의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잘 안 해줘서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남사스러워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나 설령 하더라도 뭔가 직접적인 표현은 뭔가 불결하다, 뭔가 안 이쁘다, 또는 약간 아 좀 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식이 돼서 이걸 상당히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약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애쓰셔요. 왜냐? 이 그냥 시대가 그런 시대.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사람하고 만나도 재미가 없겠다, 또는 안 섹시하겠다, 안 행복하겠다 느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뭔가를 칭찬해주거나 좋다는 표현 자체를 잘 안 하는 분들, 또는 그걸 받아도 머쓱 쑥스러워하는, 대면 츤데레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저런 표현을 되게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칭찬하는 습관을 좀 많이 연습하시고 칭찬하는, 특히 뭐를 칭찬해? 이런 거 관련한 칭찬의 아름다운 표현을 아주 작은 것부터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되게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너는 어디가 어때서 이쁘고, 너는 어디가 이렇게 이쁘고, 어때서 너를 보면 좋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칭찬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칭찬의 표현, 특히 외모 관련한 칭찬의 표현을 하고 또 받으려 하셔야 돼요. 받으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이게 1번이고 이건 이게 결국은 거기로 가는 빌드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걸 어떤 대화, 만남, 관계성에서의 점진적, 장기적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섹시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몸에 그런 상징계적 연결을 불어넣을 생각도 못하고, 둘이 대화 나누는 카톡, 둘이 만나는 데이트, 데이트할 때 나누는 대화, 데이트할 때 하는 곳, 만나서 하는 행위, 같이 사는 행위들, 이런 모든 것에 그 연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을 점점 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려운 데부터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자신의 외모적 이미지의 설정에서부터 이걸 표현하려고. 즉 내가 화장, 몸매, 패션으로 그거를 섹스 어필하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빌드업 해나가면서 예? 내가 누군가한테 이성으로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멋지고 원하는 대상이 되려 하는 자체가 이미 섹스 어필의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나한테 그렇게 충분히 섹스 어필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끌리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그런 본인도 그런 구체적인 칭찬을 받기를 원해야 하고 당신이 못 들은 건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위나 그런 어떤 카테고리적 설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그러길 바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되게 슬픈 진실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아졌습니다. 남자분들은 되게 흔하게 흥해. 자기 만날 땐 오히려 화장을 안 하고 나와. 편하게 그냥 나와. 대충 하고 나와. 그러다가 오늘 무슨 뭐 동창회 모임 있다. 무슨 뭐, 어? 뭐 친구들 만날 거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하고 헤어져서 이제 친구들 만난 다음에 집에 갈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자신의 상징계적 이 포지션이 얼마나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대방과의 행복적 텐션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뭐 얼굴, 헤어, 몸매 관리, 패션, 그리고 대화, 관계성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부 다 심리학적으로 이어진다는 이해를 가지고서 그거를 꼭 어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 자체가 없으니까 대화도 그런 대화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텐션이나 캐릭터 자체가 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식의 자신의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조금 더 애써보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